점수를 좀 머리카락의 밀도가 줄어든 사람에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많이들 복용하시는 그 탈모약이 있던데 어떤 정도인가요? 일단 많이 복용하시는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의 활성 상태의 그 형태를 전환시키는 효소가 있는데요. 그 효소를 차단해서 그 활성형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막아주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 많이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요. 활성형인 그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모낭이 좀 이렇게 수축되고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나 탈모가 남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그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러한 남성 호르몬의 과도한 작용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르는 것도 좀 쓰시던데 바르는 것도 그럼 호르몬이랑 연관이 되어 있나요? 일단 바르는 약은 호르몬제는 아직 없고요. 미녹시딜이라는 성분인데요. 그것이 고혈압약으로 원래 개발이 되었지만 발모가 되는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바르는 탈모 치료제로 쓰이는 약입니다. 부작용이 오히려. 그래서 일단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전을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그 작용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모낭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모낭이 성장하는 것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약은 주로 이제 남성이나 여성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성분상 너무 과하게 많이 사용하신 경우에는 심장이 뛴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요, 이 보라색통이 있어요. 요즘 선정도 하는데 여성형 탈모에 쓰는 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의 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해서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갱년기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출산 후에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몸 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좀 더 우세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탈모가 진행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우리가 안드로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안드로겐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도 나고 하는데요. 그런 호르몬의 작용을 좀 약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드로겐의 생성을 줄여주는 주로 이제 남성형 탈모에서 많이 빠지고 M자형이라고 하죠. 여성분들은 정수리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중년 이후라면 여성분들